그 다음에 이제 자음을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5세, 6세 아이들은 그냥 기억부터 가르치시면 돼요. 순서대로. 그래서 첫날 기억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억해서 뭐 여기다 계속 하면 되겠죠. 가갸거겨 해서 단어하고. 네, 이 방법은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수업할 때 자 오늘은 뭐 니은 배울 거예요. 친구들 교과서 펴보세요. 뭐 니은으로 시작한 단어 뭐 있죠?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아이들 흥미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. 비읍 이제 배울 때 그거는 아시지요? 비읍을 배울 때는 글자로는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, 비읍까지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쓰셔야 되는 거 알지? 글자를 쓸 때는. 그러니까는 바나나, 바구니는 쓸 수가 있지만 바지나 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요. 우리 비읍 들어간 단어 뭐 있어? 그럼 바지요, 뭐 부자요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말로 잘했어. 입으로 소리내서 단어로 하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선생님이 아직 배우지도 않은 지읒을 막 쓰면 아이들이 저건 뭐지? 똘똘해서 아는 애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기억 배울 때 기차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한국에서 자음부터 나오는 글자가 왜 안 좋냐면 잘 보시면 디귿 배우는데 막 돼지 나와요. 이중 모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한참 뒤에 배워야 되는 건데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친근한 단어가 돼지다 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돼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고 도토리도 안 돼요. 티읕을 안 배웠기 때문에.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이지만 그냥 빨리빨리 나가셔야 돼요. 근데 애들이 얘기를 할 경우에는 괜찮아요. 그것도. 근데 내가 단어로 써서 혹은 이 책에서 문제를 풀 때는 지금까지 배운 것만, 그러니까 안 배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쭉 보시다가 보면은 제가 매 단마다 이거를 해놨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거가 읽기를 시킨대.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들을 위한 치치노트예요. 왜냐하면 내가 오늘 니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여기에 보니까는 뭐 있잖아요. 그네, 내기, 누구야, 누구니, 누나야.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선생님을 위해서 쓰라고 놓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준비, 단어 준비해 가셔야 돼요, 사실은. 근데 내가 미처 준비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단어 여기를 보시고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주는 건데 제가 이제 수업을 처음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드릴게요. 이제 비읍을 수업을 할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뭐 친구들 오늘은 비읍을 배울 거예요. 근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에서 깼어요. 배고프면 친구들 뭐 먹어야 되죠? 밥이요. 밥을 먹으려고 내려갔어요. 내려가서 밥솥을 열었는데 밥솥에 밥이 없어요. 어떡하지?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밥이 없어서 봤는데 바나나 바구니에 바나나가 들어있네요. 선생님이 바나나를 먹었어요. 배가 불렀을까요? 안 불렀을까요? 안 불러요. 안 불러요? 안 불러요. 선생님이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. 비빔면 하나 먹어야 돼요. 비빔면. 맞아요. 그럼 아침부터? 네. 그래서 학교를 오려고 친구들 만나는데 선생님 치마 입고 오고 싶었는데 치마 멋은 있는데 힘들어. 오늘 뭐 입고 왔죠? 바지요. 바지 입고 왔어요. 바지 입고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.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비읍이 들어간 단어를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문장 재미난 스토리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. 예를 들어서 시옷이야. 뭐 산에 가서 시냇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자면 새가 날아다니고 뭐 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듣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러운 선생님의 그 문장 속에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뭐 비읍들한 거 뭐 있었지 그러면 이제 들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 듣지 않았지만 똘똘한 애들은 또 금방 알아요. 생각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 우리 고학년 아이들 단어 공부하듯이 5살짜리지만 단어를 그렇게 한번 하세요.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입으로 말하고 선생님 칭찬하고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
이걸 말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자신감을 받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오늘 배운 비읍을 어떻게 되는가 밥야 법여 해서 해보는 거거든요.